단어 못 들으셨어도 이 앞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만약에 같은 골을 추구한다 그리고 같은 purpose에 대해서 들으셨으면 실무 문제 풀으셨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푸는 거는 이 premise란 단어랑 assumption이랑 같은 말을 하는구나라고 캐치하시면 더 정확하게 푸셨을 수 있고요.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개의 맥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maximum quantity였어요. 이 양이죠.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더 조금 말해서도 안 되고 더 많이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문제 나왔던 게 또 있는데 father의 예시가 있었어요. 몇 번 문제 있었냐면은 11번 마지막 문제에서 이 father의 example이 왜 나왔냐 뭐 이런 얘기가 문제가 있었어요.